지금 유럽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3월 2일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 원전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이 있었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원전이 고장이 나서 가동하지 않은 그런 원전이 폭격했고 불이 났는데 방사능은 누출되지 않았다. 국제원자력 기구도 지금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사능이 누출되었는지 그것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도에 따르면 방사능 누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가동 중인 원전이 폭발했다면 폭격으로 체르노빌 폭발 사고의 10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것이다 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 15기 중에서 6기, 6개가 지금 존재하는 곳이고 이것은 유럽 최대의 원전 단지이며 유럽의 최대 원전 단지고 세계 10대 원전 단지라고도 합니다. 자, 원전 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1979년 3월 18일 미국의 쓰리마일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고 13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그때 카트 행정부였는데 카트 행정부가 재선하지 못한 결정적 원인이 미국 쓰리마일 원전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 40년 동안 미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70여 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그것이 다 중단됐고 오바마가 다시 원전 건설 재개하겠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미국 정치권에서는 원전 건설에 관한 논의가 금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4월 26일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원전 폭발 사고 일어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등급이 높은 이 참혹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대피했고 또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 수십만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관으로 덮어놨지만 여전히 방사능은 새어나오고 있고 그 주변 30km 내에서는 사람도 살수 없지만 그 30km 넘어서서도 역시 이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 25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 지진 해일이 발생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에 세 차례의 큰 사고를 보면 원전 자체의 결함이라든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원전이 공격의 목표물이 되거나 또 상호 교전 중에 뭐 불발탄이 됐든 오발이 됐든 미사일이 원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해왔고 또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면서 핵무기 부대에 대기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유엔에까지 와서 핵전쟁을 위협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모두 발사된다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 이 핵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핵발전소에 핵무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나라들도 만약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반 미사일로 상대 국가의
핵발전소를 공격한다면 핵무기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그런 상대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전쟁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벌어진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인류는 그것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핵분열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핵분열을 통해서 가공할 만한 살상 무기가 되는 핵무기든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을 모두 폐기합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들, 그리고 암묵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가들은 핵확산 금지조약, 강대국만이 핵을 가질 수 있고 그 외에는 가질 수 없다라는 조약이 있지만, 그러나 다섯 개 나라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핵확산 금지조약 NPT가 아니라 이제 핵무기 금지조약, 한 5년 전에 브라질 제안으로 유엔에서 결의된 핵무기 자체를 금지하는 조약에 모두 서명하고 가입하고,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는 모두 폐지할 것입니다. 핵발전 역시 마찬가지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에 당연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도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 서서 핵무기 금지 조약에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진데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이며 진정성이 없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핵무기, 핵발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